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5일 화요일 USK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미 전국의 스펙트럼 케이블로 송출되는 24시간 공중파 TV 방송인 TVK24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최초 합법 IPTV인 TVO 방송을 통해서도 미 전국에 방송되고 있으며 온라인 유튜브 등을 통해 전 세계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네, 11월 대선을 앞두고 열리고 있는 이 공화당 전당대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가족 잔치로 끝날 것이라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연일 전당회장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공화당과 미국 내 유권자 70%에 달하는 백인들은 더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오늘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3명의 어린 아이들 앞에서 경관에 총격을 받고 하반신 마비가 된 이른바 흑인 아빠 총격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다시금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산불이라는 자연재해로 몸살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또 미 남부지역은 허리케인급으로 격상한 열대성 태풍 두 개가 이제 곧 내륙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생들의 코로나 불감증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미국. 자, 이처럼 미국 내 불안과 혼란은 더 가중되는 듯한 모습의 오늘의 미국. 네, 오늘도 미국 내 주요 소식들 USKN이 정리해드립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회장을 방문해 깜짝 연설을 하면서 이제 민주당과 그 차별화를 꾀했는데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까지 찬조 연설을 한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모습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네,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대의원 수 2,550명 전원 만장일치로 트럼프 대통령을 차기 대선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2,550명 중 336명의 대의원만 참석한 이 당대회,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깜짝 방문해 연설을 가졌는데요. 그것도 후보가 마지막 날 대미를 장식하는 관행을 깬 것으로 연설 역시 1시간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덜을 외치는 대의원들 앞에서 민주당이 코로나19을 이용해 선거를 도둑질하려고 한다며 우편투표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미국은 결코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의 사회주의 이미지를 씌우는 데 집중했는데요. 펜스 부통령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지만 늪에서 물을 빼려면 4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찬조 연설에 나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민주당에서는 미국이 인종주의 국가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며 미국은 인종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어 버락 오바마와 바이든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도록 놔뒀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역사상 가장 터프한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터프했고 이슬람 국가의 승리를 거뒀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추켜세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도 나왔습니다. 정보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바이든을 선호한다면서 바이든은 선거 때만 등장하는 네스오의 괴물이라고 칭했습니다. 또한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기를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주니어의 여자친구도 나와 기조연설을 가졌는데요. 이제 오늘은 멜라니아 여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에리 그리고 둘째 딸 티파니가 연설에 나섭니다. 이어 내일은 둘째 아들 에릭의 부인 라라가, 그리고 마지막 날엔 장녀 이방카가 등장하는 등 트럼프 일가족들이 총동원됩니다. 계속해서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모습에 대한 이 오늘 언론들의 평가를 정리드립니다. 일단 언론들은 민주당이 이어 공화당에 잇따라 이 전당대회를 열고 컨벤션 효과를 노리고 있지만 대다수 유권자 표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폴리티코가 모닝 컨설트에 의뢰해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율은 52%,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당대회 직전 지지율이 각각 51%와 43%였던 것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수치입니다. CBS 방송이 유고부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10%포인트 격차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또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전국 여론조사 결과도 바이든 50%, 트럼프 42.4%로 7.6%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거 전문가들은 부동층이 10에서 15%에 불과할 정도로
선거 지형이 이제 양극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영향력이 과거보다는 낮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누구의 지지층이 투표에 더 많이 참여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선거 제도의 특성상 이 전체 득표율보다 누가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느냐가 승패를 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를 뒤집기 위해 지지층 결집에 보다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때 이 당선을 안겨준 미국 우선주의 구호를 여전히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층과 저학력 백인층의 표심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최대 성과로 내걸었던 경제 성과는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다소 훼손됐지만 여전히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세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해 급진 좌파 이미지를 씌우면서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후보라고 지속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단호한 법 집행자나 수호자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지도자로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실패나 반인종차별 시위 강경 대응 등 지지율 하락을 가져온 대형 이슈에 대해서도 오히려 대응을 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전략은 비교적 간결하고 명확한데요. 중도 온건파인 민주당 바이든 후보로부터 민주사회주의 성향의 버니 샌더스 의원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스펙트럼은 더 넓지만 이들은 이제 반 트럼프 연대를 구축해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분열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렀던 만큼 이번엔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결집을 꾀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공화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과 달리 앞으로 공화당의 정책을 담은 이 정강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는데요. 공화당 전당대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대신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중점 과제를 발표하고 미국 우선주의, 중국에 대한 의존 차단과 10개월 이내 일자리 1천만 개 창출, 그리고 코로나19 근절과 불법 이민 종료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공화당 대회 첫날 찬조 연설자로 나선 이들 중 눈길을 끄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를 향해 남편은 반자동 소총을, 그리고 아내는 권총을 꺼내 시위대를 향해 겨눴다가 기소된 백인 부부입니다. 물론 워낙 유명했던 사건이라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실 텐데요. 이들이 이번 공화당 전당대회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네, 문제의 백인 부부입니다. 61살의 마크 맥클로스키와 그의 아내 63살의 패트리샤입니다. 이들 백인 부부는 우리 집에서 본 통제불능의 군중 가운데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기소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러설 뿌리의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 것이며 감사하게도 트럼프 대통령 또한 그렇다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들 백인 부부는 만일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지난 5월 이후 발생했던 시위와 같은 혼돈이 잦아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바로 이처럼 민주당은 혼돈과 폭력을 통해 평화로운 교회 지역을 무너뜨리기를 원한다며 트럼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현재 이들 부부는 시위대를 향해 소총과 권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 최고 징역 4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 부부는 총을 든 행위 자체는 115만 달러에 달하는 사유재산인 집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고 검찰이 여론에 휩쓸려 과잉 대응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 전해드렸던 사건, 어린 자녀들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등 뒤에서 백인 경찰들이 무려 7발의 총격을 가해 쓰러진 흑인 아빠. 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면서 더욱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격해졌고 그 시위가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사건이 발생한 위스콘신주, 이번 경찰 총격 사건의 피해 남성은 29살의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 씨. 그는 당시 현장에서 차량이 긁힌 것을 두고 두 여성이 다투자 이를 말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근처 마당에선 블레이크의 3살 백이 어린 아들 생일 파티까지 열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용의자로 오해한 경찰이 뒤쫓아와 아들 셋이 타고 있던 차량에 타려던 블레이크 씨 등 뒤에서 무려 총탄을 7발이나 발사했고 이를 아이들 3명이 모두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총도 갖고 있지 않은 비무장 상태였고 저항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나자 분노한 시민들이 차량에 불을 지르고 또 경찰에 돌을 던지는 등 거칠게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첫날 격해진 시위에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졌고 이젠 주 방위군까지 배치됐습니다. 문제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경찰 과잉 진압 사망 사건에 이어 또다시 유사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뉴욕과 LA에서도 다시 시작되는 등 미 전역으로 재확산될 조짐까지 일고 있습니다. 한편 등 뒤에서 7발의 총격을 받은 흑인 블레이크 씨는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허리 아래가 마비됐다고 가족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영구적 마비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위스콘신주 법무부는 일단 영상 속 등장한 경찰 두 명이 휴직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뉴욕, LA 등 미 전국적으로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다시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은 투명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은 시위대를 조롱하는 트윗을 올려 오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등 뒤에서 흑인을 향해 백인 경관들이 용의자로 오인 발사한 총격 사건으로 미 전국이 다시금 동요가 되자 피해자 가족은 CNN 방송에 출연해 평화 시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민주공화 양당에서도 관심이 몰렸는데요.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는 성명을 내고 이번 총격이 우리나라의 영혼을 관통했다며 즉각적이고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총을 쏜 경관들은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이 트럼프 주니어는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들고 일어난 시위대를 조롱하는 트윗을 날렸는데요. 트럼프 주니어는 건물이 불타고 있는 영상과 함께 여러분, 민주당이 11월에 승리하면 당신이 사는 곳 근처에 바로 이런 장면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라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어 이제 당신 뒷마당에 올지 여부는 당신에게 달렸다라며 비꼬았는데요. 계속해서 트럼프 주니어는 블레이크 씨가 경찰을 폭행한 전과가 있고 가정폭력과 성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고 지적한 트윗을 리트윗까지 했습니다. 한편 경찰의 총격 7발을 맞고 하반신 마비가 된 블레이크 씨의 조부는 시카고 일대에서 유명한 목사이자 인권운동가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세계 최대 기독교 복음주의 대학인 리버티 대학의 제리 파럴 주니어 총장이 섹스 스캔들로 그 파장을 일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표적 인사에게 언론들이 더욱 주목했습니다. 네, 파럴 총장의 파장은 그가 이달 초 인스타그램에 직접 올린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즐기고 있다면서 올린 여러 장의 사진 중 배꼽을 드러낸 한 여성의 허리를 감싼 채 찍은 사진 한 장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여성은 그의 부인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옆에선 파럴 총장 역시 바지 지퍼를 내려 속옷이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이어 파럴 총장이 허리를 감싼 여성은 바로 파럴 총장 부인의 비서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가중됐습니다. 민망스러운 사진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마이애미 출신의 한 남성이 파럴 총장의 부인인 베키와 지난 8년 동안 혼외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문제는 파럴 총장이 단순히 부인의 불륜에 따른 피해자가 아니었다고 이 남성이 주장했고 그 파문은 더 커졌습니다. 또한 파럴 총장이 이미 오래전부터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를 관음증적으로 즐겼다고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파럴 총장이 방구석에 서서 부인의 외도 현장을 지켜보는 것을 즐거워했고 또 그가 멀리서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카메라를 통해 지켜보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파럴 총장의 부인과 나눈 문자와 이메일 등을 증거로까지 제시했습니다. 네, 파럴 총장은 이는 사실이 아니며 그가 금전을 요구하며 자신을 협박하기 위해 주장을 날조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자, 어찌됐든 파럴 총장은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운동의 아버지로 불린 제리 파럴 목사의 아들로 지난 13년간 리버티 대학 총장으로 재직해왔습니다. 더욱이 파럴 총장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찬조 연설을 했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이 같은 인연으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지난 2017년 리버티 대학에서 졸업식 축하 연설을 갖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대학 이사회가 나섰고 사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던 파럴 총장, 결국 오늘 대학 총장직을 사임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리버티 대학은 학생들이 춤을 추거나 술을 마시다 적발될 경우 퇴학까지 당할 수 있는 엄격한 기독교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파럴 총장은 지난 2014년 마이애미 비치의 한 나이트클럽을 방문한 일이 밝혀져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의 나이 58살입니다. 네, 이번엔 디트로이트 교회의 한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 선고를 받은 한 20대 여성이 4시간 뒤 장례식장 시체 가방에서 눈을 뜨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사건은 지난 23일 20살 여성 티메샤 뷰 챔프의 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응급소방대원들,
당시 뷰첸프는 숨을 쉬지 않고 무반응 상태였고 이때 응급 소방대원들이 약 30여 분 동안 CPR 등 응급 처치를 한 뒤 뷰첸프가 사망했다고 선고했습니다. 시신을 조사한 검시관 역시 시신을 가족들에게 공개했고 인도했습니다. 이어 시신이 담긴 가방이 인근 제임스 H. 콜 장례식장에 당도했고 시체 가방을 연 순간 뷰첸프가 눈을 뜨고 숨을 쉬며 살아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지 4시간 만의 일입니다. 뷰첸프는 이후 장례식장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뷰첸프 가족은 즉각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눈을 뜨지 않았다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피를 빼내고 있었을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 고통을 받고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우스필드 정부 측은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소방국과 경찰국은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 돌아와서 계속해서 미국 내 지역 소식 이어집니다. 소송 전문 연세로펌 연방검사 출신 수십 년간 소송 전문 연세로펌은 소송을 전문하는 그러한 로펌입니다. 민사소송, 저작권 소송 등 여러 가지 분야 소송을 전문 변호사들이 도와드립니다. 어떤 소송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Yonsei Law Firm, an aggressive civil litigation law firm that brings you results.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소송, 연세로펌이 함께합니다. 시작된 전쟁, 면역력을 위한 최선의 선택, 후코이단. 전 세계 의학계가 인정한 후코이단. 한국산 해조류 추출 회원이 만든 후코이단. 네, 계속해서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지역 소식 보도국에서 이경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종합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불이 거침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625개의 산불이 인명피해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산불로 140만 에이커의 임야가 소실됐습니다. 사망자도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 역시 하루 만에 뒤바뀌고 있습니다. 35만 에이커 이상의 임야를 불태운 LNU 라이트닝 컴플렉스 산불은 이제 역대 세 번째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또한 어제 역대 세 번째 산불을 기록했던 SCU 라이트닝 컴플렉스 산불은 36만 에이커의 임야를 전소시키며 역대 두 번째 최악의 산불로 올라섰습니다. 올해에만 7,000개가 넘는 산불이 발생한 캘리포니아주, 뉴섬 주지사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 또다시 비무장 흑인 남성이 3명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의 총격을 맞고 사경을 헤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LA 다운타운에서도 시위가 열렸습니다. 어젯밤 LA 시청 앞에 모인 200여 명의 시위대는 밤 10시경 LAPD 경찰국 본부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LAPD 본부 건물 외벽에 Black Lives Matter 관련 영화를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평화롭게 시위가 이어졌지만 경찰이 밤 11시 20분경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마찰이 빚기도 했습니다. 가을학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난 USC 대학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지만 이번에도 캠퍼스 밖 대학생들의 방역규정 위반 파티 그리고 집단 모임 등 사태를 또다시 악화시켰습니다. USC 캠퍼스 보건 책임자 세라 벤 오먼 박사에 따르면 지난 7일간 USC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43건 발생했습니다. 또한 100여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으며 14일간의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증상이 있는 대학생들, 감염자와 접촉한 학생들, 그리고 무증상 학생들까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대학생들은 전부 캠퍼스 밖에 거주하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 대학생들은 캠퍼스 밖 아파트와 주택 등에 거주하며 파티를 벌이거나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에 USC 대학 측은 대학생들에게 파티와 모임이 금지됐음을 강력히 경고하고 대면 수업과 캠퍼스 내 활동까지 엄격히 제한했음에도 대학생들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코로나19 사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엘라베마 대학에서 개강 일주일 만에 566건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쏟아지면서
이에 따라 투스칼루사 시장이 술집을 폐쇄하고 나섰습니다. 월트 매덕스 투스칼루사 시장은 24일 월요일 엘라베마 대학에서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19 사태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2주간 술집 영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엘라베마 대학 또한 대면 수업을 제외한 모든 행사 등을 14일간 유예하며 캠퍼스 안팎의 모든 친목 모임이 금지되고 기숙사와 동호회 등의 방문객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팀이 코로나19이 입과 눈보다 코로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호흡기 내 어느 부위에 코로나19이 침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알아보기 위해 이를 이미지화했고 코세포가 목과 폐보다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알게 된 지 약 7에서 8개월밖에 되지 않아 바이러스의 메커니즘에 대한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마스크를 코 밑으로 착용 시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커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열대성 폭풍 로라가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상륙 시 3등급 허리케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며 폭풍 마르코는 세력이 약해져 루이지애나 해안가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 NHC는 멕시코만의 따뜻한 바닷물로 인해 폭풍 로라가 미 해안에 상륙 전 3등급 허리케인으로 격상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루이지애나주와 미시시피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일부 주민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대피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텍사스 주정부 또한 휴스턴을 포함 일부 주민들에게 전기 공급 중단에 대비하거나 대피할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리포터였습니다. 번역 선수 에버트란 말도 안 되는 번역에 고생 중. 번역 선수 교체. 인공지능 기반의 신경망 번역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대량 번역을 가능케 합니다. 대량의 매뉴얼도 정확하게 빠르게 에버트란에 맡기세요. 네, 이어서 한인 밀집 거주 지역 중심으로 전국 곳곳의 주요 소식들 종합해드립니다. 미 전국 한인 뉴스 종합입니다. LA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내 625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확산되면서 140만 에이커의 임야가 소실되고 사망자도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진화가 더뎌지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신규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 평균치가 한 달 전에 비교해 절반 가까이 급감한 데 이어 1일 확진자 수 또한 감소세로 변하면서 캘리포니아주 코로나19 와치리스트에서의 제외가 멀지 않았지만 이제 관건은 레이버데이 노동절 연휴에 철저한 방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가양담배 소매 판매 금지안이 통과됐습니다. 가주 상원에도 앞서 법안이 승인됐지만 일부 물담배 제품과 일부 파이프 담배에 예외가 적용된 개정안 승인을 위해 다시 표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상원도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되면 캘리포니아주는 뉴욕주에 이어 가양담배 판매를 금하는 두 번째 주가 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고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도입하기로 한 인종학 과목의 교과 과정에 중국계 이민 역사와 몽족 이민사, 필리핀 노동자 역사 등이 있지만 한인 역사는 누락돼 한인 커뮤니티가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LA시가 식당들의 실외 영어 프로그램 알프레스코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 참여 식당만 1486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그룹이 재무제표에 자산가치를 허위로 조작했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소환장 집행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시가 올 가을학기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가운데 대면 수업 시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한 공간이 부족한 학교들은 도로나 공원에서의 야외 수업도 허용한다고 발표해 진풍경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뉴저지주 내 180개 학군이 올 가을학기를 100% 원격 수업으로 또한 436개 학군은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을 주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이 전국 자영업 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스몰 비즈니스 다섯 곳 중 한 곳은 6개월 안에 경제가 나아지지 않으면 폐업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만일 1년 안에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영구히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뉴욕에서만 지난 3월 코로나 사태 이후 음식점 1,300여 곳이 파산했고 16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정부의 식당 내 영업금지 조치가 길어지면서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을 중심으로 한인 네일업계에서 직원들의 오버타임 수당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법 관련 소송은 서류 준비가 해답이라며 뉴욕 한인 네일협회는 서류 준비를 확실히 해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 JF공항과 라가디아 공항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소가 설치됩니다. 한편 뉴욕주내 코로나19 감염률은 0.66%로 떨어져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해외 또는 타주 여행자들에게 권고했던 14일 자가격리 방침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하와이, 알래스카, 뉴욕 등 주정부가 타주로부터 오는 방문객에 대한 2주 격리 방침 등 주정부와 카운티 지역 정부가 정한 규정은 따라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인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해외 입국자 격리 기준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한국 방문 시 2주간 격리 면제 발급을 사전에 신청할 경우 방역 대책과 이행각서, 격리 면제 기간 활동 계획서 등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장례식으로 한국 방문 시 고인과 그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 자매에서 재혼 부모, 며느리, 사위까지로 격리 면제 대상은 확대됐습니다. 또한 장례 행사 면제 기간도 7일로 확대됐습니다. 오는 8월 29일로 예정돼 있던 SAT와 SAT 서브젝트 응시 신청자 40만 2천 명 가운데 약 45%인 17만 8,600명이 시험 장소 폐쇄로 인해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되면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SAT 주관사인 칼리지 보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응시료 환불과 다른 시험 날짜 등록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심장마비로 911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소방국 구급대원들로부터 공식 사망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이 장례식장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경관의 아내가 남편의 순찰차 안에 4시간 30분간 뜨겁게 달궈진 차량 안에 방치됐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뒷좌석 잠금 장치 때문에 탈출도 못한 것으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숨진 아내의 남편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순찰차를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했고 사고 당시 집에서 취침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비치 소재 퍼블릭스 마트의 계산대에서 75세 남성이 한 여성에게 좀 떨어져 달라고 말했다고 주차장에서 여성과 함께 온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플로리다주 법원이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최고 교육 관계자들이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립학교 재개를 명령한 것에 대해 안전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제적인 학교 재개를 저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센서스 인구 조사원입니다. 아직 센서스 인구 조사를 작성하지 못한 가정을 방문하여 도와드립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한 후 방문합니다. 지역 사회를 돕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전화, 우편이나 저같이 센서스 인구 조사원을 통해 응답하세요. 우리가 만드는 미래, 지금 시작하십시오. 2020census.gov/KO 찾아봐주세요.
네, 공화당 전당대회 둘째 날인 오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다시금 이목을 집중했습니다. CNN 방송 역시 어제 공화당 전당대회 소식을 탑 소식으로 전하면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칭찬을 받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번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대 공화당 트럼프가 아닌 친 트럼프냐, 이 반 트럼프냐의 대결 구도가 되어버린 이번 선거.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신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직도 미국 내 유권자의 70%를 차지하는 이 백인들의 긍정적 평가와 공화당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뉴욕타임스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더 잘 관리할 것이란 유권자들의 인식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심지어 CNN 방송조차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폭증 등 여러 악재 속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안정적이라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여기에 지난주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점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무엇보다 미국 내 백인들 상당수뿐만 아니라 이민자로 미국에 와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한인들과 또 수많은 중산층 이상의 이민자들 또한 겉으로는 무심한 척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숨은 지지층들이 크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2020년 8월 25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